전두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례 제정이 무산된 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도의원이 오늘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시종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도의회가 도청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전두환 동상 같은 기념물은 알아서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10월 임시회 마지막 날. 지난 6월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관련 조례안은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이상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와 도의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례안이 오히려 도의 배신으로 좌절됐다며 이시종 도지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뢰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로 변질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일관질 대상이었고 상반된 각자의 불신은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도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도청의 부속기구이자 꼭두각시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조례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조례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그동안 동상 철거를 놓고 실제로 갈짓자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5.18 40주년을 앞두고 전국적인 비난 여론에 도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동상 철거를 발표한 충청북도. 5.18 관련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도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 등 반대 여론도 일어나자 동상 철거에 근거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관련 근거 마련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도의회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충청북도의 조례안 문구 수정 요청 이후 하루 만에 전면 보류로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함께 할 겁니다. 전국적인 국민 행동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과 달리 전두환의 고향 경남에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 경남에서 전두환 기념사업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의회에 있다며 동상 철거를 할지 말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